오피셜 시통 오늘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마저 또 다시 또 급락하는 국내 증시인데요. 뭐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 증시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글로벌 증시 출렁일 때마다 유독 많이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뭐 또 다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야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왜 그런지 뭐 좀 아시겠지만 뭐 또 뻔할 수도 있겠지만 좀 의견 좀 들어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약간 뜬금없는 질문이긴 하겠지만 네. 저희가 다 아는 현상입니다. 과거부터 외부 충격이 나온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훨씬 더 위축되는 한국 증시. 그만큼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수출 의존도가 높죠. 그렇죠. 네. 그만큼 한국은 중간재를 생산하다 보니까 그에 나오는 수출 수입과 관련된 모든 동향들이 다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가장 큰 약점이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가 외국인들 중심으로 좀 더 좀 우려감이 큰 상황들이고 그런 쪽에서 국내 쪽의 유동성은 한계가 있는데 그중에서 개인 중심으로 매수하던 거 특히 레버리지를 써서 네. 매수하던 게 반대 매매 청산 또 이게 악순환이 이어지다 보니까 더 약한 모습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뭐 금융 불안 지수라고 하나요? 네. 뭐 지금 주의 단계 진입했다고요. 네. 이거는 솔직히 주의 단계를 보일 거면 그 전부터 하죠. 이제 또 와서 주의. 근데 이 관련된 거는 어떤 등급의 의미가 아니라 저희가 나름대로 어떻게 앞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올 텐데 내 지켜야 될 자산 그리고 또 내 가계에 대한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을 또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아 이게 주의 등급이기 때문에 진짜 주의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미리미리 챙겨야 되겠죠. 네. 게다가 앞으로 금리는 더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에 따라서 같이 이어지고 있는 또 혹시나 가계 쪽에서도 레버리지가 있죠. 네. 네. 그를 따라서 이어졌던 부동산을 좀 무리하겠다거나 아니면 또 신용대출을 쓴다거나 하게 되면 의외로 이자 비용들이 더 많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네. 이런 또 상황들을 또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지 않아야 될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뭐 경기 침체, 경기 우려 그런 어떤 직격탄을 아무래도 수출이 좀 더 높은 우리나라가 많이 지금 그대로 받고 있다. 뭐 이런 지금 상황에서 시장이 이렇게 또 어렵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오늘 지금 시장도 그렇고요. 지금 외국인들의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매도 공세에 그동안의 그 연기금들이 과거에 또 이력을 보면 좀 방어하는 면모들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연기금 지금 수급 현황 좀 어떻습니까? 안 좋습니다. 네. 이렇게 약할 때 혹시나 연기금이라도 도와주면 하면은 이게 금액이 뭐 무슨 몇천억을 산다라는 것보다 시장에 대해서 분위기가 아 그래도 연기금이 방어한다는 그런 기저 역할들은 상당히 또 중요하게 어떻게 보면 심리가 중요한 거니까요. 네. 작용을 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닌 게 어떻게 과거에는 그래도 연기금 같은 경우 급락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폴리오로 움직이죠. 그런데 네. 주가가 위축이 된다. 그러면은 갖고 있던 투자 금액들이 그러니까 지분들이 쭉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싸지고 또 채권은 안전자산 쪽인 채권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덜어내고 사고 네. 하는 과정들이 나오는 쪽에서 리밸런싱을 충분히 하는 과정 쪽에서 아 그래서 연기금이 들어온다 네. 싸니까 들어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안 먹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채권도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급락하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가격 급락 거기다가 또 나오고 있는 위험자산도 같이 급락 네. 위험자산은 더 급락 이러다 보니까 리밸런싱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들 쪽에서 오히려 발이 묶인 꼴이죠. 그래서 지금 5월 달도 한 2,480억 매도 그리고 또 6월 달도 현재 250억 매도 계속 순매도가 이어지다 보니까 바라보고 있는 연기금에 대한 기대는 거의 그냥 제로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쪽에서 보면 그래도 어제까지 그래 금융 투자 쪽은 되게 순매수가 또 꾸준히 들어오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 좀 투자 있어서 좀 연기금과 다른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모습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기관을 너무 믿지는 마셔야 되는 게 네. 특히 뭐 금융 투자나 뭐 이제 거기는 증권사 자기 자본들이죠. 네, 자기 자금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보다 더 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상황 파악해서 아니다 싶으면은 바로
던지다 보니까 이것도 최근에 외국인들 계속 던지다 보니까 기관들이 거의 똑같은 심정이죠. 이 정도쯤에는 외국인들이 돌아서지 않을까 싶어서 들어갔다가 외국인들 현선물 또 강화시킨다. 네. 그러면 또 다시 그냥 방향 전환시켜서 그러니까 이게 매물을 부르는 현상들이 기관의 매매 패턴도 나오고 있는데 그걸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 프로그램 매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하면서 들어오는 기관의 현물 매수 정도 아니면은 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을 때 나오는 프로그램 매도 이런 쪽이 같이 엇갈리면서 나오다 보니까 진정한 지금 시장의 버팀목이 되는 쪽은 기관도 아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그렇지만 과거에는 분명 연기금이 소방수, 구원투수 역할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과거의 움직임들, 물론 지금의 상황에서 과거에 대해 있다가 사실 큰 의미가 없지만 과거의 어떤 패턴들은 어땠습니까? 네, 과거 포태원을 보게 되면 딱 위기의 순간, 이제 최근의 위기의 순간이라고 되면 팬데믹이죠. 그때 3월 당시 주가가 거의 뭐 1500, 1400까지 빠르게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서 나왔던 연기금의 역할은 돋보이는 게 그때 당시에 3월 달만 하더라도 국내 증시에서 3조 3천억. 네. 그래서 나오는 물량 다 가져갔죠.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4월 달, 5월 달 모두 2조 원대 순매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뭐 5조 원을 넘게 한 3개월 동안에 샀다라고 했었을 때 네. 당연히 저희가 생각해도 아 이때는 주식을 할 때구나 살 때구나라고 생각이 들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만약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지금 2,400 밑으로 왔다. 그러면 누가 뭐래도 싸다라고 하게 되면 연기금도 판단하에 사겠죠. 네. 왜 안 살까요? 이게 또 하나의 지금 시장에 하나의 얘기해주는 또 바로미터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아직까지 뭐 그렇다고 연기금을 무조건 또 주식을 잘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판단 기준이 한국에 대해서도 아직 그렇게 크게 가져가지 못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와 연결돼서 보게 되면 더 싸지면 그땐 또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든다고 하더라도 예, 네. 지금은 아니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연기금이 일단 그 운영 그 기준이 있죠? 비중이 있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데 보통 연기금 기금 운용 계획이란 거를 보통 이제 매년 세우고 네. 거기서 보완하고 조금 더 바꿀 거 없나 해서 거의 매년 한 4월 달쯤에는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 달에 그러면 이렇게 싸지게 되면 연기금이 들어올까라고 했었을 때 데이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네. 지금 3월 말 기준으로 연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네. 16.89% 정도 됩니다. 근데 이쪽을 목표 비중 그러니까 앞으로 올해까지 16.3%로 가져가겠다. 네. 0.6% 줄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내년 말까지는 15.9%입니다. 그래서 1년 사이에 또 1%를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느 나라 연기금인가요? 네. 한국 연기금이 한국 주식을 안 산다. 네. 좀 여러 가지 논란도 있겠지만은 네. 그만큼 메리트가 없다고 보다 보니까 그렇고 상대적으로 해외 쪽에 더 메리트가 있다고 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은 지금도 이어졌을 때는 아직은 또 이제 뭐 위험 자산 쪽에 또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 자산에 대해서도 네. 연기금마저도 좀 외면하는 현실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사실 국민연금 그 기금 고갈 얘기가 계속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고령화 추세로 가다 보니 그래서 주식 투자를 있어서 해외 쪽으로 좀 더 비중을 높인다 이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논란은 계속 되는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 등 이런 어떤 기관들의 투자에 있어서 또 개인들도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연기금은 지금 이달 들어서 어떤 종목도 많이 샀는지요? 네, 매매 동향들을 지금 올해부터 쭉 보다 보면 느끼는 건데 네. 연기금은 그래도 성장주를 좋아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번에 급락장이 나오는데도 이번 달에 들어서 매매하는 패턴을 보게 되면 네. 순매수하는 종목을 보게 되면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2차전지 쪽이네요. 그렇죠. 네. 삼성 SDI까지. 이런 성장의 개념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쪽이 강하고요. 게다가 뭐 크래프톤. 이런 쪽도 게임주인데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네. 나오는 매수세도 눈에 띄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 왜 살까라고 하는 종목들이 좀 더 눈에 띄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매도하는 종목들을 또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대장주들 네. 예, 포스코홀딩스, LG전자, 기아 그러니까 지금 전통적인 제조업 쪽이죠. 네. 이쪽을 순매도한다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 제대로 가격 정가력이나 네. 버틸 수 있을까라고 또 의문이 나오고 게다가 또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나왔을 때 또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종목들은 매도를 하고 있는 꼴이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